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나의 이웃에서 소개할 주인공은 필리핀에서 온 전지현 씨 부부입니다. 2000년대 중반 각각 한국에 와 살던 부부는 4년 전 서로를 만난 자리에서 한눈에 반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됐다는데요. 얼마 전에는 지현 씨의 부모님을 비롯한 양가 가족들까지 한국에 정착하면서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 됐습니다. 사랑 냄새 풀풀 나는 전지현 씨의 집으로 지금 가보실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요리사? 즐거운 날을 두 배로 기쁘게 해주는 파티 플래너? 하나, 둘, 셋! 아니면 마술사? 안녕하세요. 저 필리핀에 있는 전지현입니다. 그냥 전지현 배우가 너무 예뻐서 그냥 이름을 따라합니다. 환한 미소가 배우 전지현급인 그녀, 지현 씨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김제에 왔습니다. 굉장히 분주한 모습인데요. 오케이, 여기는 조금 더 위로. 작은 현수막을 성인 3명이 붙잡고 낑낑. 지현 씨, 오늘 중요한 날인가요? 예쁜 날입니다. 예지 생일입니다, 오늘. 네, 그래서 우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현 씨의 세 자녀 가운데 둘째 딸 예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온 가족이 출동해 솜씨를 발휘합니다. Pero mas sweet po yan sa akin. Simula nung napunta ako dito ng Korea, naging malapit na po yung bata sa akin. 오늘의 요리 담당은 지현 씨와 얼마 전부터 함께 살게 된 지현 씨의 친정 아빠. 요리 좋아해요. 아빠 요리가 좋아요. Tural, normalmente, van visite, kailan sarapan ang luto. 그 시각 장인까지 팔을 걷어붙인 마당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간 큰 남편, 설마 인터넷 쇼핑? 이분 늘어놓은 거 박애네예요. 부부는 혼자서는 쇼핑을 하기 힘든 필리핀 출신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류와 신발 등을 통신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 때도 많습니다. 그 필리핀 사람들이 매장에서 진짜 멀리 있으면은 그 일도 바쁘고 시간도 없고 갈 수가 없잖아요. 회사에 계속 있을 때도 그 택배는 받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통신 판매 생각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친구들을 위해 필리핀 식재료부터 간식 판매까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한 일들이지만 씩씩하게 해나가는 지현 씨입니다. 나가는 돈 많이 있었어요. 그래야 돈 많이 벌어야 돼요. 힘들지만 이 일이 좋다는 주인공. 가족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겠죠? 힘든데 재밌어요. 왜 그러면은 제가 원래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장사하는 거 많이 좋아해요. 같은 시각 집에서도 예지의 생일 파티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예지의 외할머니, 삼촌, 언니, 동생까지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예지는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는 필리핀식 음식이래요. The kids like it, so we're making it for Yeji's birthday. They're happy when they see this because it's too cute. Filipinos also like to eat this as a snack, afternoon snack with coffee or milk or juice. 달콤한 빵이 완성되고 여기 또 달달함을 쏟아내는 분들이 있네요. 일하는 딸과 사위를 위해 육아와 집안일을 돕고 있는 지현 씨의 친정 엄마인데요. 손녀 예지의 특별한 생일 선물을 준비 중입니다. 생일 축하 해. 생일 축하해 예지야. 생일 축하해 예지야. 생일 축하해 예지야. 마사야 rito kasi kasama ko yung mga yung anak ko, yung mga apo ko. Hinahatid ko sa school, namamasyal kami. 필리핀 가족 걱정을 떨칠 수 없었던 지현 씨, 결국 가족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걱정도 됐죠. 왜 그러죠? 조체입니다. 어디 아프는지, 뭐가 불편하는지 제가 뭐 가서 치료 받고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건강하는 거. 약속된 파티 시간이 다가오고 마음씨 넉넉한 지은 씨 부부 푸짐하게 고향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생일 주인공 예지도 도착했네요. 하나 예쁘게 예쁘게 하나 둘 셋. 예지 중지 가슴으로 키워온 딸의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밝히는 지연 씨. Happy birthday to you. 함께 나누는 즐거움의 가치를 아는 예지. 기분 좋고 친구들은 행복해요. 엄마 아빠랑 가족들이랑 너무 고마워요. 외할머니도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는데요. 축하해 예지야. 온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무엇보다 소중한 지연 씨입니다. 우리 제일 즐거운 거 그냥 다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노래 불고 춤추고 즐거워.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씩씩한 지연 씨지만 웃으면 좋은 날이 올까 그저 웃으며 살아왔습니다. 친구들이 나는 보면 아플 데가 없대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뭐 씩씩하고 잘 웃고 뭐 잘 놀고 뭐 그렇게 했대요. 근데 나는 얘기하는 거 아플 때가 진짜 있어. 힘이 들어주는 게 있어. 좀 그런 거 있어.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지연 씨의 버팀목 가족이 곁에 있으니까요. 애들 대학까지 보내고 회사 뭐 선생님이나 그렇게 하고 싶어. 애들은 다 여기 살면 한국 사람 되면 다. 이제는 한국 땅에서 차곡차곡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는 지연 씨 가족. 지연 씨 가족이 함께 쌓아나갈 추억들이 지연 씨의 호탕한 웃음만큼이나 즐거운 음표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한국어와 필리핀어를 함께 사용하는 전지현 씨 가족의 모습. 낯설면서도 친숙하게 느껴지는데요. 3대가 서로 의지하며 함께 요리해 나갈 앞으로의 이야기도 응원하겠습니다.